아씨, 일 끝나고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놈 새끼가 내가 이거 자랑 좀 했는데. 아니, 돈 아깝게 왜 사는지 이해는 아니, 못했을 돈 테니까. 아까운 게 아니라! 야, 이게!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이와 건네마트 황팀장입니다. 형, 너 많이 끌데 없어. 선 짧아. 어떻게 갖고 있는데? 어떻게든 다 잡죠, 형님, 요즘. 아니, 옛날 막 그런 생각. 옛날 사고선이 막 길어. 막 6층, 7층 사이에 막 3층 내려가야 돼. 어떻게 하고? 그 6층마다 저기 도둑질하고 와? 어떻게든 다 하지 않을까요? 진공 안 잡을 순 없잖아요. 요 아끼던 게 지금 이거 사갖고 이제 이거 골동품이라는 거 아니에요? 골동품이야! 야, 얘는 또 중대형 하고 시스템 할때 쓰고, 얘는 가정용 할때 쓰고, 또 얘는 스페어로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러는 거겠지. 야, 얘 이거 장담하는데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. 왜? 왜? 제 생각은 형이 이거 미착 폭발시켜버릴 거야. 사람들마다 다 틀리잖아요. 근데 이게 딱그황 팀장 스타일하고 제 스타일하고 조금 그거든요. 그러니까 황 팀장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고전이야. 잘안 받아들여지는 거지. 나도 조금 반신반의하고, 아씨, 이거 사가지고 괜히 허탕치면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하지? 아, 근데 지금 일주일 열심히 썼어요. 뭐 가정용, 주거용 멀티브 S에서도 5마력짜리에서도 얘로 잡았고, 그 다음에 145 모델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, 배관이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. 둘다 장배관은 아니었는데, 한 어저께 145 모델은 한 6m, 7m 정도 나왔어. 15, 9? 그 정도도 한 1시간 잡았거든요. 배터리 근데 두 개가 필요해요. 이게 5A씩 배터리 제가 두 개를 가지고, 껴서 작업을 했는데, 한 40분? 가정용 에어컨에서 진짜 필요한 거거든? 왜냐면, 이게 전기 꽂는 것도 참 진짜 그래요. 뒤뜰에다가 설치해야 돼. 작업선을 빼야 되는데, 와! 방범창이랑 막 방충망이 안 열려. 옛날 집이야. 사람 환장한다고.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야. 그냥 딱 얘만 가지고 딱 가서 배터리 딱 결합하고 그다음에 PT 호스 꽂고 키면 끝이라니까. 얼마나 간편해. 너는 단지 그거잖아. 얘가 힘이 될까? 힘도 그렇고 이 쬐끄만 게한 20cm 정도 떨어져도 다 깨질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죠. 견고해 보이지는 않아.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 4마력짜리야 뭐야. 얘로 진공 잡아봤어요. 배관이 좀 길어요. 오늘 작업한 거는, 그지? 그래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추웠고 얘도 출력이 좀 딸렸을 거고. 한 방치는 한 2토르가 넘어가서 한 3토르 조금 밑으로 해서 유지되는 걸 확인하고 잠갔거든요. 오늘 또 느꼈어. 아, 얘가 좋다. 거기에서 예. 너 어디로 내릴래, 전기? 거기는 전기가 또 단자에다 꽂으면은 막 그 스파크만 봐도 막 작업선이,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긴 거를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현장 같은 데 가면 올리는 걸로 가져가서 쓰는데, 이런 데서 그거 솔직히 가져가기 귀찮거든. 차 선택이 N인데 얘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뭐 다른 영상들에서 봐도 얘가 능력이 안 떨어진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.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또투 스테이지야. 그리고 위 민이라는 게 오일을 너무 자주 갈아줘야 돼. 그런 단점도. 그건 있지. 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. 근데 그 정도는 나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러니까는 보통 여름에 이제 가정용 에어컨을 주로 많이 할 텐데, 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5집, 6집을 다
5집, 6집 정도를 가는데 얘로 예.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얘로만 무조건 하는 거는 또 아니야. 매립형, 배관 매립형 아파트, 신식 아파트들은 필드피스 가져갈 거야. 왜냐면은 정기권 줄 때 많거든. 그쵸. 그건 때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. 얘는 빌라 옥상이나 아니면 빌라 외벽이나 좀 내가 먼저 견적을 보러 올라가잖아. 예. 그러면은 아 슈퍼스타가 낫겠다 아니 필드피스가 낫겠다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지. 그래서 진공이 딱 무선 하나 작은 거 메인으로 뭐 이거 필드피스 아니어도 뭐 IT쿨이나 뭐 중국산 밸류나 뭐 그런 거 하나 메인으로 또 가지고 있고. 이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형님 어차피 보조가 되니까 형님 이걸 들고 가지 않을까요? 빌라에는? 아니야 우리 보조분들 제가 이제 그 구인 광고를 올릴 계획인데 저희 라스칼 에어컨에서는 이런 무거운 거 우리 부기사들한테 안 들고 다니게 합니다. 제가 들죠. 어떻게 우리 그런 고사리 같은 손 이런 무거운 걸 들게 합니까? 자그마한데 얘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거든. 예. 뭐 여기 오일 아니 여기 유증기 그 유증기 배출구도 예. 그때 테스모 거 봤을 때도 거기에 필터가 있었잖아. 예. 얘도 여기 안에 메쉬 필터랑 예. 그다음에 이 종이 필터 같은 것도 또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필터가 있어서 작업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닫혀 있거나 환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. 이 유증기를 나올 때 이 필터가 조금 작업자의 공간을 생각을 해줄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이제부터는 많이 좀 좋게끔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에요. 필드피스는 그냥 개방이 돼 있어. 아무 필터가 없어. 필터가 없어. 그냥 작업자 폐암 권리라는 거지. 근데 왜냐면은 문화가 틀려. 봐봐. 예. 미국 같은 데야. 예, 맞아. 미국 같은 데는 다 바뀌잖아. 예. 다 밖에 실외기가 있을 거야. 실내에 있나? 너 미국 가봤냐? 예, 밖에 많이 있는데 우선 가봤어? 미국? 한번 가봤죠. 한번 가봤어? 네. 로스앤젤레스. 오. 로스앤젤레스 가봤어? 네, 한번 가봤습니다. 그래? 영어 잘하냐? 다음 리뷰서부터는 황 팀장이 영어회화로 외국어로 리뷰를 또 방송을 영상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여기에도 지금 유증기 필터는 있나? 일본은요? 일본은 작업자의 건강을 생각을 할까요? 일본은 생각할 것 같은데 있는 척하고 야 있다 있습니까? 뭐 있다 스미마생 할 뻔했어. 그냥 뚜껑이 이게 일부러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약간 그 유증기를 바로 배출되지 않게끔 약간 이렇게 격차를 줬어요. 그래서 이 증기잖아요. 증기가 이 표면을 만나면 거기에 부딪히면서 결로 현상처럼 묻어가지고 오일이 많이 배출 안 되게끔 생각을 했어요. 필터는 아니지만은 약간 뭔가 트랩을 줘가지고는 구조로 만들었고 얘는 아예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작업자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준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바닥 고무바퀴냐 날카로운 데가 없어. 마감이 부드러워. 정말 어디를 찍혀도 뭐 장판이나 나무 마루나 안 찍히게끔 설계가 돼 있어. 진짜 깔끔하게 이 바닥이랑 이 끝이 날카롭지가 않아요. 이 지금 타스코도 보면 둥글둥글합니다. 다 그런 작업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긁히거나 찍히거나 뭐 바닥이나 이런 가구나 그런 데 안 찍히게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만든다고 난 생각을 해. 작업공구에 뭐 임팩트 전동들이라면 그립감 네. 그 다음에 이런 스위치의 그 유연함 그 다음 이격 뭐 그런 것들
그 다음에 뭐 매니폴드 게이징 뭐 이렇게 고리 거는 부분이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지고 좀 해야 신경을 좀 써야 작업자들이 더 많이 찾습니다.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슈퍼스타 이 무선진공 펌프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. 이런 부분에서 찍히지도 않고 바닥도 고무백킹으로 다 마무리를 해놔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장판이나 뭐 우드 바닥 마루나 벽지나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가방에 넣어서 다닌다 하더라도 어디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 없다 할 정도로 이거 마개를 이렇게 걸어주는 고리가 진짜 튼튼하게 나왔어. 마개를 그냥 달아줄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꼭 필요에 의해서 다달아라고 의미를 준 거야. 얘네들은 없잖아. 얘네들은 있어. 필드피스는. 맞아. 그러니까는 시장 조사를 잘한 거야.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. 이런 밸브 같은 거 잊어버리잖아요. 그냥 근데 이런 데는 있는데 JB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진공 펌프도 마찬가지고 걸어주는 고리가 없어요. 근데 필드피스는 있죠. 지금 보시다시피 얘도 마찬가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. 중간 밸브에 꼭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진공도 확인할 때 편해. 얘가 없으면은 피팅 자체가 복잡해져. 그래서 얘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별거 아닌데 볼밸브 그쵸? 그냥 사가지고 끼면 되거든. 근데 이거 있음으로 해서 뭐 싼 볼밸브는 뭐 15,000원 뭐 하고 뭐 옐로 자켓 거는 뭐 한 3-4만원 하지? 네, 그 정도. 이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돈도 한 2-3만원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피팅 자체가 굉장히 간소해집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보이세요? 여기? 허리 여기 보여? 네. 얘가 일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꺾여져 있어요. 진짜 생각을 많이 한 거야. 배터리 지금 이렇게 끼고 열는데 여기 손잡이가 네. 잘 안다. 닿을 것 같은데 안다. 그래서 이렇게 빼면서 부상이 좀 덜 할 수 있어. 그래서 이렇게 깎아내는 것 같아. 얘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야. 단점이 있어. 내가 써보면서. 자 예. 뭐냐면 요 오일 주입구야. 여기 오일 주입구가 진짜 작아. 이게 설계상 작게 만들려면은 구멍 자체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오일 주입구가 좀 작다. 이 나선 있잖아. 네. 이 나선이 너무 많다. 나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돌려야 되잖아. 그렇죠. 차라리 얘를 금속으로 바꾸고 나선을 줄였으면 어떨까. 두 번째 단점. 버튼이 좀 길게 눌러야 돼. 이 직관적인 그런 이런 똑딱이 스위치가 아니라 애매한 터치도 아닌 그 중국산 버튼 같은 느낌? 이거는 좀 아니야. 다음에 슈퍼스타 2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버튼은 이런 직관적인 이 스위치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진공에는 있는데 네. 얘는 또 없는 게 있어. 바로 가스 발라스터야. 밸라스터. 그러니까는 이 진공 오일의 컨디션을 네. 유지를 시켜주는 가스 발라스터인데 여기에는 가스 발라스터가 없어. 근데 이거를 있어도 잘 안 써. 필드피스는 여기에 있거든. 예. 그 다음에 얘도 오일 가스 발라스터 네.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진공 돌리다가 네. 여기에 있는 수분이 좀 날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잠가줘서 오일을 조금 관리를 해주는 건데 네. 여긴 없어. 근데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안 하니까 열 사람 중 이 가스 발라스터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? 차라리 오일을 한번 바꾸고 말지. 슈퍼스타 무선 진공 펌프에서 가장 단점 오일 뺄 때 밸브 이 오일을 교체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오일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는. 근데
다 어느 정도 손으로 돌리고 잠그고 할 수 있는 이런 볼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손으로 못 돌려요. 육각 렌치로 해가지고 돌려서 빼야 돼요. 어느 정도 좀 손으로 돌려서 좀 넣어놓을 수도 있고 좀 뺄 수도 있고 하면은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오일을 교체할 때나 예 그럴 때 조금 불편해. 요 배터리 한번 완충하면 얼마나 써요? 그냥? 이거? 예. 이게 지금 5A시거든? 네. 5A시간 40분 45분? 한번 완충하면 40분 45분이요? 주가 아니에요? 얘만 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리배관이나 장배관이나 그런 때에서는 이 필드피스를 운용할 수 있는 데에서는 필드피스를 운용을 하고 예. 그 다음에 진짜 뭐 사다리 위나 외벽이나 스카이 작업하거나 옥상 작업하는데 전선을 끌어와야 된다 하는 데에서는 이 무선 직물로 가져가면 되고 그러니까는 하루에 5대 6대를 평균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얘가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지. 인공을 잡다가 배터리가 아예 뭐 방전이 되거나 다 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예. 이렇게 진공을 잡다가 네. 배터리가 다 닳으면은 네.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울려. 아, 그게 한 10분 정도 된대. 네. 그 소리 나는 게 5분인가 10분? 10분 정도. 그럼 그 안에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데 네. 이 2.5 CMF거든요, 얘가. 2.5 CMF는 자동으로 잠가 주는 게 없어. 4.5 CMF는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면 네. 자동으로 여기 안에서 예. 그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밸브가 닫힌대. 그래서 진공도가 유지가 돼. 꺼져도. 4.5 CMF는 그렇게 되고. 근데 얘는 진공을 잡다가 예. 멈춰 버렸어. 네. 그러면 기밀도가 유지가 안 돼. 그러니까 이걸 잠가 주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빼서 교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징후 잡고 다시 잡아 주면 되는 거야. 이렇게 와트가 뭐 장비 잘하는 건 아니고 무선 징후 펌프를 선입견을 좀 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네, 황 팀장과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주고 받다가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망설여진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저는 충분히 가정용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께는 권장 드려요. 부기사도 주기사도 좀 편해질 것 같아. 그렇죠. 그 대신에 이 충전 배터리는 충전 잘 해주셔야 되고요. 진공리부 다 끝난 거 아니죠? 내구로 테스트 해야죠 형님. 떨고 와야죠. 떨고 와야죠. 미쳤냐?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